그러니까 이 근원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니까 싹 다 시집을 못 가게 막아놓겠다 이거죠. 그 웬만큼 못 써먹을 게 아니면 근원형이 7년이나 이어졌겠어? 이 나라 왕이 빈궁 차연아. 좋아.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빈궁이 오셨어. 야, 너 아까 보니까 사기 잘 치더라. 저 땅에서 네 구라 따라올 사람 있어? 과연 어떤 사기를 치게 될지 MBC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재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들 애정비사에 있어 궁금한 게 있으면 예달 땅으로 오세요. MBC 드라마 조선 혼인 금지령 금혼령에서 소랑 역을 맡은 배우 박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소랑이는요, 보는 순간 이렇게 매력에 후루룩 빠져들어갑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소랑이라 하옵니다. 그거 다 마시면 우리 동무 먹는 거다. 당차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오로지 말빨과 눈치 백단으로 먹고 사는 인물인데요. 이 조선 땅에 살아가는 자 누구나 죄인입니다. 가슴에 연심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너에게 신기가 있다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소랑이가 왕 이헌을 만나게 되면서 아주 통큰 사기를 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해보시오. 왜 이런 짓을 저질렀어? 혼인지 마시면 아닐까요? 조선 혼인 금지령 금혼령에서 조선의 왕 이헌 역의 김영대입니다. 이헌은 사랑하는 여인 세자빈을 위해선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조선 대표 사랑꾼 캐릭터인데요. 허니? 아이고, 한 번만 좀 불러달래도 이헌? 허니? 꿈이었으면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여주지. 세자빈을 잃은 슬픔으로 나라에 금혼령을 내리게 되고 소랑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왕 이헌의 모습,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 지금 비록 낭자의 후위를 맡고 있으나 좀 유품의 의금부도사요. 조선혼인 금지령 금혼령에서 의금부도사 이신원 역을 맡은 김우석입니다. 전하께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제 탓으로만 짊어진 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왕의 곁에서 왕을 보필하는 의금부도사로 차가운 듯하지만 스윗함을 가진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신원? 도사님 성함이 이신원이에요? 그 버드나무집 도령님? 어찌하시오. 근데 예전에 그렇게 불렸으면 이래봬도 지금은 군무중입니다. 완전 공승원인 줄 알았더니. 대신 둘이 있을 때만입니다. 아니, 둘이 있을 때만이다. 스윗하고 로맨틱한 의금부도사 이신원,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 혼인 금지령 금혼령에서 세자빈 안씨 역의 김민지입니다. 세자빈 안씨는 14살의 나이에 간택 인터뷰 심사에서 만장일치 슈퍼패스를 기록, 세자빈으로 낙점된 인물이고요. 저하, 연심과 정사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떤 약점도 내보이지 않으셔야 하니까요. 자연이는 허니의 첫사랑이고요. 책도 좋아하고 예뻐 비키는 것도 좋아하고 아주 똑부러지고 착한 친구입니다. 전화 휘어 뭐였지? 아, 이현 허니?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에이씨. 소랑과의 티키타카. 그래서 봤던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잘 살아나서 벌써부터 기대가 엄청 되는데요. 혼자 우리 동생에게 양보한다고 생각하거라. 나는 소랑이랑 해달 땅 동업을 하고 있는 궁합쟁이 괜히. 이거 말대꾸부터 안 돼. 이진일라인의 명단에 산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드라마 대본 리딩이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떨었는데, 책으로 봤을 때보다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나 같은 동료 배우분들이 하는 연기에서 더 빛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촬영장에서도 이보다 더 훨씬 더 재밌고 풍성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드라마 금혼령. 저희 금혼령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